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전일 휴일 잘 쉬셨습니까? 자, 오늘 선물 옵션 옵션 만기일인데요. 자,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손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화이팅! 나갈 수 있다! 예요! 자, 여러분들도 잘 주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해외 시장이 하루 걸러 하루 냉탕 온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우리 휴일 때는 낙폭 상당히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은 0.7%, 다우존스 나스닥 1.02% 상승, 반도체 지수도 1.74% 상승, 독일도 1.04% 상승 마감했고요. 자, 상해종합도 거래 며칠 쉬다가 다시 재개한 상황에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전일이죠. 미국 낙폭 있을 때 선물 옵션 시장 야간장에서는 0.71% 하락했는데요. 자, 미국이 오른 것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현재 해외 선물이 조금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은가 하면요, 미국 나스닥 선물하고요, 그리고 다우 선물이 큰 폭 하락 중입니다. 0.85, 1.13% 하락. 자, 이 부분 중에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미중 간에 지금 호재성 발언과 악재성 발언이 뒤섞여서 막 나옵니다. 뭔가 하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위구르족들 탄압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비자 발급을 막 제재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 있는 중국 기업들 제재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거 내정 간섭 아니냐 이렇게 맞불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재 적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하면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꾸준히 매수해주는 크기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면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몰딜 오늘과 내일 고위급 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는데요. 스몰딜을 중국은 원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지적재산권, 불법 보조금 지급, 환율 문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빅딜 하자 하는데, 중국은 급할 게 없거든요. 사실 급한 것은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완전 협상을 판을 깨면 또 곤란하니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는 농산물 정도 사주고, 미국은 10월 15일날 유예되어 있는 관세 더 연기 내지는 아예 폐지, 그리고 12월 15일까지도 연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관세를 유예 내지는 폐지하면서 스몰딜로 좀 가기를 원하는 게 중국인데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 기업, 상장되어 있는 기업 상장 폐지도 하겠다. 중국의 펀드들이 미국의 펀드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거 막겠다. 이런 압박 카드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호재성 뉴스는 제롬 파월 의장이 자산 매입을 국채 위주로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이것은 초단기 금리가 10%대 막 올라가고 이러면서 자금 경색 우려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그 부분을 보완하는 조치로 자산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뉘앙스 안에는 글로벌 경기 악화와 미국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아주 비둘기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가 10월 29일날 아마 발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또 80% 이상으로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는 상황, 그러한 부분들은 괜찮은 상황이고, 중국 홍콩 시위가 관련해서 NBA 구단주가 옹호 발언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판매 상품 NBA 관련 상품 판매 중단, 그리고 방송 중계 중단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마찰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시장 예상치보다 7조 7천억 규모로 어닝 스프라이즈 발표함으로 해서 그와 관련돼 있는 코스닥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바이오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임상 실험 결과 헬릭 스미스 있죠. 자체 임상 실험 결과 좋게 나왔다는 소식으로 상당히 바이오도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잠깐 돌아오자면요. 자, 코스피 시장은 60일권까지 비교적 양호하게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날짜가 절반 정도 이제 매치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변동성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가다가 막판에 그냥 456억 매도로 돌아선 걸 기관이 다 받아줬습니다. 기관이 상당히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1367억, 금융투자가 1658억 정도로 코스피는 사줬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외국인 2376억 들어왔어요. 자, 여기가 밀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밀리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는 20일권역인 2050과 60일권역인 2012 사이에서 일단 방향성 타진할 텐데요. 강하게 돌파하면 좋을 것이고요. 밑으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적절하게 스무스한 조정을 받아야 되겠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60일 모든 이평선 다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 위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654까지도 열려 있다. 지금 동시호가가 좀 시원찮아요. 그죠? 미국 선물 탓인 것 같아요. 일단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4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우리 유료 방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조금 무덤덤하게 한번 보자. 미국이 너무 강세 일변도로 하기도 부담감 있고요. 완전 깽판 나와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장에 전 세계 시장의 모든 촉각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쏠려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이드 뉴스를 또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5일날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결렬됐습니다.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되고 미국에서는 2주 후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 했는데 북측 관계자는 100일 동안도 판문점에서 회동 이후에 아무런 변화 없이 왔는데 2주 후에 뭐할 필요 뭐 있겠느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남북 경협 상당히 좀 흔들림이 있는데요. 큰 낙폭 이후에 바로 반등 시도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생존님, 필승님, 시리님, 수현님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죠. 자, 시장 시작했습니다. 자, 전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세에 시연하면서 시장 끌어 땡겼는데요. 와, 하이닉스 좀 많이 빠집니다. 2.6% 빠져 시작하고요. 삼성전자 1.12%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기아차도 1.49 하락. 자, 카카오는 0.37 하락. 셀트리온은 0.55 하락인데 17만 7천 정도 무너뜨리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마지노선 17만 5천 정도 무너뜨리지 않으면 양호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스픽 최근에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전일 급등했죠. KMW 쫓아가지 마세요. 자, 잘 대응하십시오. 시리님. 가지고 계시죠? 본인 매수 단가 훼손하지 말고 적당하게 컨트롤 해보십시오.
69,800원 정도죠. 야, 단가도 다 기억해. 그죠? 요 큐리, 굿모닝. 아, 하이닉스 좀 낙폭 큽니다. 시장 0.8% 정도로 코스피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0.27% 하락 출발입니다. 자, 빠르게 삼성전자 낙폭 만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도 지금 갭 하락 이후에 코스피는 양봉 시연하면서 지금 땡기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64억 매수, 기관은 248억 매도.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다 30억 규모로 매도. 선물을 외국인이 25억 매도 중입니다. 25억 아니고 25개입니다. 정정합니다. 콜옵션, 풋옵션, 개인 투자자 6억씩 정도 매수 중.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변동성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SD1님 반갑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 종목들 보면 IT 전기전자 약세고요. 자동차 약세, 조선주가 나 홀로 강세, 나머지 전반적으로 다 약세. 자, 바이오도 비교적 약세인데 HLB 메지온만 강세. 5G는 KMW RFHIC 강세. 나머지 약세. 휴대폰 부품 비교적 약세. 중국 화장품, 면세점 관련 약세, 남북 경협 약세, 자동차 부품 약세. 농담할 기분이 아니라서 농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8 오늘 저점 무너뜨리지 않고 만약에 무너지도 여기 60일 권역인 2016 저기를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비교적 견조해요. 그죠? 자,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코스닥이 더 강하게 갈수 있다. 이격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가지 못했지만 낙폭은 코스피보다 작습니다. 인정됩니까? 인정돼요. 낙폭을 크게 두드려 맞는 코스피에 비하면 자, 코스닥은 많이 오른 폭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아요.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반반 맞았다 할수 있겠네. 그죠? 자, 현재 코스닥이 대규모 매수세 들어오는 것은요, 기관 외국인들이 쇼커버링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 때려놨던 것, 바이오주 내지는 그죠? 그런 부분에 공매도 청산 물량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급등하니까 공매도 손실 나는 부분 좁 제법 있다.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자, 빠르게 낙폭 축소해야 돼요. 자,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일단. 야, 참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냉탕, 온탕, 야, 만만치 않아요. 정신줄 놓고 있는 분들 상당히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그죠? 자, 혜영이, 근상님,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낙폭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1%대 하락 크게 우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볼 거고요. 와, 미국이 갑자기 선물 급등합니다. 급반등 시키고 있어요.
일단 이름은 양호. 이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빈츠님 반갑습니다. 참 기아차가 왔다 갔다 좀 하네요. 기아차가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괜찮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거든요. 모하비도 괜찮고요. 솔 뭡니까?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SUV 쪽에 상당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콜옵션 박살이 났고요. 풋옵션 오늘 여기 코스피 200 268.95 이거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이거 콜은 아직까지 실현 불가능해요. 여기 밑에 여기 위에 그러니까 70% 80% 빠지고 있고요. 여기 밑으로 지금 실현 여기 위로 실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267.5는 그죠? 여기 이 1.5 정도 빠져야 됩니까? 그죠? 그거 빠지면 실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등합니다. 일단 이거 나중에 깡될 가능성 좀 있어요. 자, 환율 1200원대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1200원대 밑으로도 잘안 내려가려고 1200원대 위로도 잘 올라가지 않으려고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하니까 큰 문제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미국도 그렇고 지금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수급 현황 한번 체크해보죠. 자, 하이닉스가 다시 좀 처집니다. 처지는데 여기 60일 권역인 77,000원권 정도 훼손하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현재 외국인 매도세 약간 우위. 지금 현재 전반적인 매도세 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좀 나오고 있지 외국인 별로 안 나와요. 30억대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4, 2700 상 봤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지금 프로그램 물량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사줍니다. 빠르게 회복세 회복하려는 시도. 기아차. 자, 기아차도 여기 앞전 저점 42,000원권 정도만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고 외국계 약간 매도위. 자, 카카오도 강세 초반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초반에 강세도 아닙니다. 저 약간 하락 중입니다만 60일 지지하는 별 무리 없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외국계 쭉 들어오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어요. 현대 엘리베이 보합권이니까 양호. 셀트리온 자 179,000원. 5일선 깨고 내려가면
정리하실 분좀 정리하셔도 된다. 그리고 21건이 오면 17만 2천 원권 오면 다시 매수하면 된다. 다 던질 필요는 없다. 길게 가져가시는 분은. 그러나 오일선 깨는 시도 넣으면 17만 7천 원 정도 깨지는 시도 넣으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사 넣는 전략. 그것이 잘하는 전략이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또 들어옵니다. 일단은. 야, 더 올라가면 어떡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3분의 2라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자, 희망 반가. 자, 기아차도 빠른 반등 시도. 자, 비교적 다행인 것은 남북 경협이 크게 한번 무너지고 난 이후로 남북 경협 관련주들 추가 하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고 있거든요. 약보합 정도입니다. 빨갛게 돌아서는 애들도 있어요. 조비, 아난티, 아시아 종묘 이런 애들은 강보합권으로 다시 전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 홀딩한다. 낙폭 과대다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현금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했고, 현금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들고 가는데, 나머지 종목에서 적절히 조절하고 난 다음에 잘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이 참 스펙타클해요. 와. 자, 미국 한번 볼래요? 무슨 잡주도 아니고 한번 볼래요? 어떤지 미국.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야, 참. 그죠? 트럼프는 밑으로 안 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겁니다. 특히 여기 25,000 밑으로 안 보내려고 진짜 노력할 거예요. 25,000이라면 너무 길고요. 여기 저점 안 깨려고 되게 노력할 겁니다. 트럼프가 주가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여기 깨시면 박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주가 지금보다 만 포인트 더 빠진다. 뭐 이런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구냐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밑으로 깬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거라고 일단 예측해 봅니다. 무슨 방법? 야, 관세 그냥 폐지하자. 그러니까 추가로 하겠던 거, 하기로 했던 거. 그래 버리면서 쪼다 놨다 하면 충분히 급반등 시킬 수 있어요. 그 카드를 트럼프는 들고 있습니다. 왜? 시장에서는 크게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관세 카드 있지 않습니까? 관세 카드. 이번에 오늘 내일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완전 폐지 말고, 그래, 관세 조금 더 연기하자. 15일로 돼 있는 거. 이래 버리면 되는 겁니다. 완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너가 뭐, 대두 좀 사주냐? 돼지고기 좀 사주냐? 오케이, 조금만 더 연기해보자. 그런데 나는 빅딜을 원한다? 이러면서 하면 또 상단 쪽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것 같다. 동의할 만하다. 1번 눌러 예의야. 여기. 무리한 데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처럼 밑으로 박살이 나가 여기서 비실비실 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인근에서 그죠? 추가 상승 동력이 조금 훼손되고 불안하니까 좀 흔들흔들흔들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우상향도 안 깨졌어요. 우상향 중에 박스권 정도입니다. 박스권. 그죠? 보이시죠?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다? 추가로 왜안 빠진다? 이렇게 빠질만 하면 트럼프가 대책을 내놓거든요. 여기가 금리 인하 소식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갔고요. 그죠? 7월. 그죠? 여기. 그죠?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7월, 9월 두번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인근에 금리 인하 소식 때문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에서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금리 인하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번 달에 금리 인하 또 했고요. 이번 달에도 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88% 정도로 미 금리 선물 투자자들은 상승 방향으로 베팅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번 한번 누르자니까 동의 되는 사람이 큐리밖에 없는 모양이네. 자, 좋아요는 한 번씩 눌렀습니까?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까 누른 사람 또 누르면 안 돼요. 지워집니다.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한 방송에서. 자기 댓글에 누르지 마시고요. 지금은 자기 댓글 없겠지만. 실시간 채팅란 중단에, 오른쪽 중단에 꼽혀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돌아오면 됩니다. 실시. 자, 그리고, 채팅. 오른쪽에 보면 S자 표시 있죠? 달러 표시. 닥터케이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슈퍼챗 기능이 있는 겁니다. 별풍선 있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 시장 일단 오늘 저점 깨는 시도 나옵니다. 선물로 918개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 선물 다 매도입니다. 개인이 콜 옵션 13억 사네요. 참, 어이가 없네. 뭐 어떻게 해보려고? 효과까지가 있는 거, 효과까지가 있는 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죠? 80% 90%막 까졌습니다. 깡통 직전이에요. 그죠? 자, 그에 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 요거 268.3. 이거 1포인트만 딱 내려오면 요거 체결되거든요. 79% 90% 막 오릅니다. 풋옵션. 이거예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거 요동치는 거예요. 하루에 막 200% 300% 막 올라갑니다. 심지어 250% 오릅니다. 아, 250배도 오릅니다. 250% 아닙니다. 250배 오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잘 사놓으면요. 옵션 해라 조장한 거 아닙니다. 그런 메커니즘 있기 때문에 돈안 주려고 상당히, 그죠? 내가 이기면 상대편 잃고, 상대편 이기면 내가 잃는 거예요. 그게 제로섬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상당한 치열한 공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주로 누가 이긴다? 주로 기관 외국인이 이겨요. 아, 크게 무너뜨립니다. 이거 똑같이 움직이거든. 보이십니까? 제가 일부러 다시 봤어요. 그죠? 사실 뭐 체크 안 해도 무방하겠네. 왜? 똑같이 움직이거든, 지금. 그죠? 완전 커플링입니다. 미국 선물하고 지금 이거 보면서 아까 올라가니까 들어올리고, 그죠? 들어올리는 시도 나왔고, 이거 다시 원위치 올라가니까 다시 그대로 때림입니다. 야, 참. 이거 안 봐야 되겠습니까? 봐야 됩니다. 와, 변동성 너무 심해. 미국도 그만큼, 양대 세력 간에 첨예하게 지금 마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일방적이지 못해요, 지금. 자, 올라간다. 미국 시장, 미국 중국과, 무역 잘 돼가 올라간다 해도 일방적이지 않고, 또, 완전 박살났어 해도 일방적이지 않아요. 완전 박살 내려고 하는 애들이 밑으로 때리면, 뭔 소리, 잘될 수도 있어, 스몰 딜. 이러면서 밑에서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치열하게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로 컨트롤 할 거예요. 막 5천 개 던졌다가 5천 개 사고 이럽니다. 외국인 만개 정도는 그냥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게임이다 생각합니다. 국내 선물 옵션 안 하는 게 좋아요. 외국인한테 완전 휘둘려요. 갖고 놀아버립니다. 해외 선물을 그렇게 못해요. 일방적으로 힘이 우월한 쪽이 없어요. 팽팽해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대로 움직입니다. 페이크 중간중간 좀 나오긴 해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 양대 시장
코스피 455 규모 나오고 있고, 코스닥 255 규모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0.5. 시장이 뭐 처지니까 대형 우량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감내해야 됩니다. 별로 던지고 싶진 않아요. 개별악재 아닙니다. 개별악재 아니기 때문에 별로 던지고 싶진 않아요. 야, 아모레퍼시픽 전이 상승폭 그대로 다 반납합니다. 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무게감이 다르네요, 확실히. 뭐다? 무게감이 달라요. 보여드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자, 시총 최상위 그룹인 IT 전기전자는 그나마, 그죠? 하이닉스가 좀 크게 밀리는데, 1% 하이닉스 제외하고 미만인데, 그죠? 여기 있는 화장품, 면세점 이런데 크게 밀립니다. 그죠? 이런데. 남북 경협도 조금 밀리려고 하고 있고, 자동차도 안 좋아요. 왜? 시총 최상위 쪽이 있으니까. 아, 플러스권 유지하던 조선도 하락 전환, 바이오도 제법 밀립니다. KMW 이거 완전 괴물 중에 괴물이네요. 나머지는 일일이 동그라미 칠 필요 없어요. 자,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좀 상당히 설레요. 딴게 설레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들 거의 1년 가까이 같이 팀으로 같이 있으면서 몰랐던 분들, 그죠? 온라인상에서만 있던 분들 이제 얼굴 뵙는다 생각하니까 상당히 설레요. 닥터케인은 좀 감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전일 강연회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자, 뒤풀이도 할 겁니다. 요새 부산에서 핫한 자리 있어요. 점포 서면 바로 옆에 점포동이거든요. 카페 거리 가니까 와 좋더라고요. 자, 그쪽에서 야외 테라스에서 치맥 마시면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13페이지짜리 강의안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싶으시면요, 여기 링크 있습니다. 핸드폰을 본 다음에 요 세모 표시 누르면 여기 링크 나와요. 다음 카페 링크에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시고 싶은 분은 신청하세요. 자, 그냥 뭐 그죠? 네다섯 페이지짜리 자료 드리고 두리뭉실한 이야기 하다가 추천 좀몇개 이야기하고 회원 가입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핵심 필살기 3시간 동안 확실하게 강의해 드릴 겁니다. 책으로 완성했습니다. 두께 대략 가는 되시죠? 두께 113페이지짜리입니다. 링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보시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되게 뿌듯해요. 안에 내용도 가볍게 그럼 보여드릴까? 어차피 할거 없어요. 그냥 안 던질 겁니다, 지금. 워낙 제가 빨리 매매를 해서 그렇지. 그죠? 뭐, 들고 얼마를 갔습니까? 그죠?
완전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그냥 뭐 얼렁뚱땅한 거 아니에요. 보이시죠? 홍보 딱두장 했습니다. 113페이지, 112페이지. 그죠? 나머진 전부 다 강의 아니에요. 필살기입니다. 책으로 만들었으니까 20년 동안 피눈물 섞인 필살기입니다. 진짜예요. 피눈물 섞였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야, 낙풍 너무 심해. 그냥 꽂아버립니다. 와, 누가? 외국인이. 외국인이 그냥 보합권에서 선물 보합권에서 그냥 3,700개 꽂아버립니다. 어떻게 된다? 밑으로 꼽힙니다. 외국인한테 달렸어요. 외국인한테. 아들 데려와가지고 곧 바로 옆에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바로 옆에 전복 카페 거리거든요. 와 대박. 와 어저께 그쪽으로 제가 잘안 다녀요. 서면에 약간 윗부분이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부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서면 약간 윗부분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죠? 그리고 미수님을 위해서 제가 주차 안내해 놨는데요. 야, 제가 이렇게 섬세해요. 좀 잠깐 계셔 보십시오. 와, 이건 뭐야, 진짜. 근데 저분이 전라도 무안에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야, 그죠? 혼자서는 운전할 자신이 있는데 저녁에 돌아갈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전일 현장 답사해 가지고요. 자, 여기를 내비를 딱 찍고요. 여기를 지나쳐야 됩니다. 왜? 건물 뒤쪽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세심해. 여기 나중에 여기로 딱 들어오면 됩니다. 자, 100m 정도 가면 전포 카페 그리 나옵니다. 요거 표지판 딱 끼고 그냥 쭉 가다가 첫 번째 우회전 하면 돼요. 그리고 우회전하면 요거 보이거든요. 중앙방송. 요거 끼고 딱 우회전. 그리고 쭉 오면 경무주차장. 여기 파킹하시고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넣으시면 아까 대림 LED 조명이라고 보이시죠? 그쪽으로 옆에 출 입구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주차장 그 주차하시고 주차장 건물하고 건물에 한 서너 개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딱 틀고 오면 보입니다. 아, 카페 진짜 이쁜 거 많아요. 아, 미수님, 안 바쁘시면 남편분하고 나중에 치맥 하고 가요. 남편분은 운전하라 그러고. 아이고, 미치겠다. 아, 근데 이 웃을 때가 아니긴 아닌데, 이게 너무 심하게 낙폭이 있어. 야, 진짜. 아, 진짜 짜증나. 알겠어. 큐리 다음에 보면 되지. 큐리, 농담 아니고, 부산에 한번 들릴 일 있으면 양산 한번 들려. 오빠가 홍계짱 가가지고 홍계. 오빠가 그게 초특급 VVIP거든. 우리 회원들이나 만나면 거기 가서 오빠가 홍게 사준다. 홍게 먹으면서 우리 같은 방송인끼리 우리 담소를 한번 나눠보자. 아이고, 안 그래도 못 오지 싶었어. 뭐 태풍이 일본 근처에 있다며. 대기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못 받는다, 큐리야. 이거 오빠가 쓰는 거 있잖아. 이거 선물로 줄 거거든. 오는 사람 한 명한테 줄 거야. 손때. 손때와 땀이 묻어있는 닥터K의 체취가 묻어있는 성공을 바라는 딸랑이 저거 선물로 줍니다. 한 분한테만. 작은 집도 있다면서. 작은 집에 안 가도 뭐 여기 뭐 양산하고 부산하고 뭐 붙었는데 뭐 그지? 두 말하면 잔소리지 뭐 부산 출신이니까. 아 미치겠어 근데. 아 진짜 막 스트레이트로 꼽아 부네. 아, 추가하면 안 돼요, 시리님.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오늘 주워 담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요, 전부 다. 돌아서는 거 보고 주워 담아야 돼요. 지금 아닙니다. 이게 뭐입니까, 이거. 와. 최근에 본거 중에 최고로 세게 때리 꼽는 겁니다, 이거. 와, 미치겠어, 진짜. 1.7 가까이 때려 꽂았습니다. 5,400계약 매도입니다, 이거. 그에 비하면, 뭐 3%대 하락은 용서할 만하고, 이거 1%대? 삼성전자 1%대? 지수보다 안 빠져. 뭐, 근데 이게 이제 기아차하고 하이닉스가 좀 두드려 맞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좀 버티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좋은 소식 나오면 또 반등 가능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지금, 아까 보셨죠? 불확실성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선물이 왔다리 갔다리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지도 않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미중 고위급에서 내일까지 뭐 이어질지, 아니, 그러니까 이어지긴 이어지죠. 발표가 뭐 오늘 나기 하겠나만은 내일 지나고 11일 지나고 발표가 안 나겠습니까만, 그럼 우리나라는 금요일 지나고니까 주말간에 어떤 소식이라도 잘 나오면 월요일날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내일까지는 조금 변동성 상당히 심할 수 있어요. 지금 옵션 연계 물량도 막 나오고 하거든요. 옵션 만기일에다가 미국 소식에다가 엎친 데 덮친 데입니다. 지금 딱돈 있으면 들고 딱 계세요, 일단. 자, 이런 게 유료 채팅방에서 닥터K의 역할입니다. 닥터K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살까요? 노우라고 그러잖아. 올라가도 그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잘못하면 더 빠지거든요. 이러한 리딩을 닥터K는 풀타임으로 장중에 합니다. 상단에 있죠? 장중 풀타임 케어 서비스. 포트폴리오 비중도 봐가면서, 그죠? 여러분들께 제시하니까 회비 월 50만원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돈값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다음 카페 가시면 뭐 수익은 좀 나는지 여부 등등등 있어요. 그죠? 보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익 난거다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죠? 52% 수익. 그죠?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KMW 68% 수익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보십시오. 거짓말 있으면 제가 10억 드릴게요. 거짓말 있으면. 왜? 우리 팀원들이 거짓말 안 했으면 그 거짓말 할수 없어요. 제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날짜 매치해 보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대본 나옵니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 그죠? 여러분들 가게 인수하면 그냥 빈 공간에, 신규 건물에, 콘크리트 안에다 그냥 카페 차리면 안에 식탁 넣고 주방 꾸미고 합니까? 예쁘게 도배도 하고, 그죠? 아기자기한 소품도 넣고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왜 주식은 투자를 안 하시죠? 오케이. 큐리 수고하고. 주식은 왜 투자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이유 중에 하나. 무자격자 내지는 검증이 충분히 안 됐는데 현혹돼서 가입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봐서 주식은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돼 이런 선입견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가입해봤는데 뭐 시원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검증해 보시라. 좀 검증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이 아침에 한 실시간 방송 앤드 기법 방송도 전부 다 녹화가 다돼 있으니까. 그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다못 봐. 이거, 얼마나 많은지. 그죠? 보십시오.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핵심 필살기, 이런 데다 녹아 있습니다. 전부 다. 그죠? 그리고 커뮤니티, 오전, 오후 한 번씩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죠? 7개, 8개. 구독자가 2,300명 넘어가는데. 7분 봤다 이러면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집니다. 더 활성화 시켜주려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표시를 해주십시오. 좋아요. 그래야 제가 압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 자, 이야기하는 동안 반등 시도 나옵니다. 그죠? 야, 씨, 방송하다가 뭐니 홍보하냐? 할 만하니 가는 거예요.
지금 할게 별로 없어. 그냥 기다려야 돼요. 반등하기를. 그래서, 그죠? 공부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은 뭐 어떻게 나와야 된다? 강하게 나와야 돼. 강하게. 60일만 안 깨면 별 무리 없어요. 왔다 갔다 해도 여기만 안 깨면 별 무리 없어. 마찬가지 여기도. 이 정도 용인할 만해요. 그죠? 다 돌파했기 때문에 요거 내립니다, 일단. 여기만 깨지 말자. 여기 정도 지키면 돼요. 자, 시장 살짝 반등하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반등한다? 외국인이 살짝 들어올려, 살짝.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아, 시리님, 차 가져오실 겁니까? 차 가져오시면 맥주 한잔 못하겠네. 참. 자, 현대 엘리베이 플러스 나오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이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어. 남북 경협이 빨갛게 돌았습니다. 시리님, 조금만 사. 현대 엘리베이 조금만 사. 많이 말고 조금만. 처지면 더 사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시장 판단이에요. 뭐딴거 아니고 여기 딱 남북 경협이 빨갛게 돌아서거든. 같이 한번 담아주는 거지. 무조건 다 빠질 수 없거든요. 그럼 시장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전부 다 빠지고 무조건 다 빠지면 시장이 마이너스 1.27이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고요. 어디들 가는 섹터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남북 경협이네요. 이런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고, 시리님. 자, 하이닉스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회원들 비중을 전부 다 적어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저처럼 해준 사람 없을 겁니다. 없어요. 고참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니까 냅두고 있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비중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얼마치 얼마치 산거 보고 얼마 사 얼마 사 코치해 드립니다. 확실하지. 지금 수지님이 돈 있다 그러거든.
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한번 누른 분두번 누르지 마시고요. 사람은 그렇게 경험이 중요해요. 원래 종이에 써서 막 죽어라 죽고 죽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짠머리 좀 굴렸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드판이거든요. 보드판 조그만 거. 책받침처럼 돼 있는 화이트보드 쓸수 있는 거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래가 그죠? 아, 쓰고 지우고 요거 좋더라고요.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돼. 뭐든지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 적어놓고. 아주 세심하게 리딩합니다. 제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노 프라블럼입니다. 여러분들 수익 나는데 제가 저거 조금 적고 지우고 하는 거 계산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4한 이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방송 내용 괜찮고 하시면 주위에 주식 하신 분들 홍보 좀 여러분들 해 주십시오. 야, 닥터케이라고 아침에 1시간 동안 방송하는데 이거 완전 리딩 수준이 유료방 수준이던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만 주위 분들에게 한번 날려 주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죠? 한번 날렸다 안 날리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날려 주십시오. 저는 주식 궁금해하거나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도움 좀 되고 싶어하는 게제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무료 채팅방부터 시작했어요. 2년 정도. 그죠? 내니눈 딱. 그말 옛날에 많이 썼는데 옛날 방송 들어보면 나올 겁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이러는데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약자입니다. 제가 눈물 진짜 많이 흘려봤거든요. 피눈물. 그래서 어떤 심정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픈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 좀 좋은 사람이나, 그죠? 주식 경력 좀 있는 사람은 아침 방송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료 회원 가입 많이 안 할지언정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실제로 주위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 버리면 나중에 다 알아버리는데 회원 연장도 안 하고 신규 가입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상관없다 그랬어요. 상관없다. 선수 만들어 가지고 졸업하면 뭐 명예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몰라서 못한 분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다? 아는 거 실천 못해가 박살나요. 아는 거 실천 못해가지고. 여러분, 공부 좀 하고 지식 수준 조금 있으면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거 실천 안 해서. 아는 거 실천 안 해서. 그죠? 그런 거 같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의야. 손절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아, 혹시나 아니면, 아, 손실이 큰데 하면서 안 던지고, 내지는 사야 되는데. 미련 때문에 못 사고, 두려움 때문에 못 사고, 그죠? 포인트 넣으면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데, 사고 팔고를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아, 대단한 기법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고. 실천 안 해서 그렇다고요. 실천했는데도 안 된다.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오시라고. 제가 딱 붙잡고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 회원 가입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죠? 찾아오시라니까. 예전엔 무료로 다 오면 홍게 미기 가면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공짜는 없어요.
공짜 해주니까 너무 그저 아닌 것 같아. 특히 벌고 있다까지면 진짜 미쳐요. 아유, 패스할게요. 그다음 경험 다 해봤습니다. 벌고 있다까지면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중장기 하시는 분들 쉽게 못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예전에 30 몇만 원 얼마 갔습니까? 그죠?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응? 38만 5천 원이네.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못 던져요. 못 던져. 혹시나 갈까 싶어서 38만 원. 안 가요, 당장. 안 갑니다, 당장. 38만 원. 그죠? 당장은 20만 원. 20, 한 2만 원 가면 당장은 잘 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38만 간다고요? 언제? 그죠? 못 던져요, 못 던져. 그러면서 다 두드려 맞습니다. 이런 거다 두드려 맞아요. 그죠? 던져야 될때다 놓치고. 이런데 던져야 되는데 다 놓치고. 아유, 내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그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크루도일 지금 오버나잇 한거 있거든요. 오버나잇, 그죠? 하방에 걸었어요, 하방에. 아침 못 던져내가지고, 그죠? 지금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먹은 거 토하는 거거든, 지금. 그죠? 그런 거 있습니다.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해외 선물을 합니다, 해외 선물을. 그죠? 리딩 안 가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 이게 자, 추가로 안 밀리고 또 반등시도 오네요, 일단. 야, 금이 탄탄하게 받쳐놨어요. 확 빠졌으면 밑으로 확 죽어야 되는데 대본 들어올립니다. 왜? 주식시장하고 반대거든, 거의. 그죠? 금 안전자산 대변하잖아요. 그죠? 주식시장 막 흔들흔들 하니까 다시 슬 재반등하려고 슬 폼 잡습니다. 야. 크루도일 아침에 이만큼 빠졌었거든. 이만큼, 그죠? 와, 이거 반등해버렸어요, 지금.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반등해버렸습니다. 먹은 거 많이 토했어요, 지금. 아, 짜증나요, 그래서. 이거 못 봤습니다. 볼 생각도 별로 없었고요. 일본 개장 상황 한번 볼게요. 현재 선물 매도세 약간 주춤합니다. 추가 매도 안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설마 밑으로 더 때릴까? 자, 니케이 0.67 하락 출발. 자, 중국 중요합니다. 나중에 중국 오픈했을 때 밀리는지 10시 반에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환율 크게 변동 없고요. 자, 낙폭이 좀 있습니다만 강하게 끌어당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 중국이 설마 크게 무너질까? 무너질 수는 있는데 중국이 막 2%씩 이렇게 빠질까 설마? 그러다면 우리나라 더 추가 하락합니다. 그렇지 않고 중국이 뭐한 1%대 정도로 빠지면 우리도 미리 빠져가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나오기보다는 적당하게 뭐 어떻게 버틸 가능성도 좀 있는데요. 뭐라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외국인 선물 6천 6,000개약 가까이 매도 때립니다. 5,800개약. 오늘은 외국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입니다. 너무 달라들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다고? 여기 포인트를 코스피 200을 얼마에 갖다 놓느냐,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딱 한다고요. 여기 상황 딱 봐서. 그죠? 풋옵션 267.5가 아까 체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체결권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여기 267.5보다 밑에 있죠? 풋옵션 270 267.5가 체결입니다. 한번 볼게요.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그거까지만 딱 보고 마무리합니다. 하루 전에 1.5였는데 6.5 갔어. 와. 5 올란 거 아닙니까? 300한 20% 올랐네. 하루만 320%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그럼 자포 떼고 하루만 3배 올란 겁니다. 그냥. 2배 반. 자포 떼고. 보이십니까? 대박. 아유. 이런 대박이 나옵니다. 옵션은. 왜? 하루 전날에 갑자기 급락했기 때문에 체결 안될게 갑자기 체결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3.5배짜리 거의 나온다. 자, 그것은 옵션이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으면서 상당히 낙폭 지금 있습니다. 추가 낙폭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죠.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가능한 한 매수 시장 확 돌아서는 거 빼고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공유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하면 1도 도움 안 됩니다. 그때는 잠시 한숨 돌리면서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목요일이니까 야간 방송 8시 50분에 할 겁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